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전에 그 사연처럼 생일에 집착을 하는, 아니지, 이거는 생일이 아니고 명절이겠군요. 명절에 집착하는 정신 헷가닥 나간 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설날이 우리 아빠 생신인데 명절은 무조건 시댁이 먼저지. 이러면서 아빠 생신 날짜를 바꾸라는 시모. 아니, 이 할매가 미치셨나요? 원제, 사돈댁 생신을 바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그리고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살짝 넘은 새댁이에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시부모가 사돈, 그러니까 저희 아빠죠. 저희 아빠 생신 날짜를 바꾸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어 글싸 봅니다. 막말 좀 하자면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우선 저는 양력 생일로 사용하는 사람이고요. 저희 부모님은 음력으로 생신을 지냅니다. 그리고 시부모의 경우 원래는 음력으로 지냈지만 몇년전 양력으로 바꿨대요. 각각 그 날짜와 제일 가까운 공휴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부처님 오신 날 같은. 여하튼 상황은 대충 이렇고, 문제는 저희 아빠 생신이에요. 제가 아까 음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날짜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12월 29일이에요. 이러다 보니 항상 구정 전 전날, 혹은 구정 바로 전날이 아빠 생신이죠. 그랬는데 작년 설날, 결혼 후첫 명절인 구정 때, 시가에 갔다가 이날 처음 그 미친 소리를 들었는데요. 저희 아빠 생신을 양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 대체 이게 뭔 개소리야.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막 결혼해서 큰 소리를 내긴 그래가지고, 일단은 조용히, 왜 그러세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고, 너는 몰랐어, 문니? 지금 안 바꾸고 계속 음력을 쓰면, 그럼 구정 때마다 날짜가 비슷하게 겹칠 텐데, 그럼 니가, 시댁을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매번 너가 친정에 먼저 가지 않겠냐? 아니, 적어도 어디를 먼저 갈지 고민하고 그럴 텐데 쓸데없이 기운 빼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니? 그러니 이번 기회에 네가 말씀을 잘 들여가지고 아버지 생신 양력으로 바꾸시라고 해라. 그래야 모두가 편하다. 딱 이러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막말로 구정 당일과 완전히 일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전이라 제가 여기 못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여기 먼저 안 오고 친정에 먼저 가는 거 지금 이게 기분 나쁘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혹시 저만 무리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물론 이때 남편이 바로 에이, 엄마, 그게 뭔 소리야? 라며 중재를 해주긴 했지만 어머니 당신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 1년 동안 제가 시가에 갈 때마다 들었어요. 꽁꽁아, 너가 아버지 생신 양력으로 바꿨냐? 그리고 이럴 때마다 저는 당신과 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즉 남편만 죽으라 잡았죠. 아니, 어머님 나한테 자꾸 왜 저러셔? 당신 말 제대로 전한 거 맞아? 이렇게요. 그랬는데, 얼마 전, 이거 말고 다른 것들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제가 1년 동안. 10월도 때문에 고통받아 온 것들 말이죠. 이게 어떤 일을 계기로 한 번에 터져서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오만 말을 다 했습니다. 속에 있는 말다 했죠. 당연히 저희 아빠 생신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역시나 저만 예민한 며느리로 몰아가더라고요. 아이고, 겨우 그거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큰일이냐? 이러면서 그럼 뭔데요? 했더니 본인들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양력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준 거래요. 아니, 당신들은 자식들에게 챙김 받으려고 일부러 공휴일로 바꿨으면서 어른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요, 남편한테 이 소리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연애할 때, 아, 그래? 그럼 우리 아빠도 구정에 생신 껴 있으니까 좋은 거다.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잘 됐다고. 아니, 그런데 그 좋은 날을 양력으로 바꾸라고? 어? 그것도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또 몰라.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시댁 먼저 안 오고 친정에 먼저 갈까 봐. 그게 싫어서. 진짜요.
시자 시자 옛날부터 악령은 익히 들어왔지만 어쩜 이렇게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만 펼치는 걸까요? 그냥 다 받아쳤고요. 앞으로도 뭐 그렇게 할 거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서요. 그냥 하소연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부모님 생신을 바꾸는 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구정 지내지 말고 신정을 지내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니 살면서 얼굴 한번 본적 없는 꽁신의 조상들 챙기는 그깟 거지 같은 명절이 나한테 뭐가 중요하다고? 어? 그게 뭔데 감히 살아계신 우리 아빠 생신을 바꿔? 이건 말도 안 되죠. 2번. 왜 기운을 빼고 그럽니까? 그냥 안 가면 그만이에요. 만약 그걸로 네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야, 내 부모님, 내 집안을 먼저 무시했으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러니 너도 앞으로 우리 집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명절이고 뭐고 각자 집으로 가자고. 알았냐? 이게 불만이야? 그럼 이혼해. 이렇게 확 세게 나가버려요. 남자인 제가 봐도 이건 진짜 선 제대로 넘은 겁니다. 미친 거지요. 뭐? 사돈이랑 한번 뭐 대판 제대로 싸워보고 싶은 건가? 어? 그냥 구정을 양력, 신정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뇨? 남편이나 시부모 보는 앞에서 친정에 전화를 걸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하고 바꿔주는 겁니다. 저 미친 것들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한번 드러나보게 말이지. 개꿀잼이지. 그리고 만약 내가 쓰니 아빠라면 그 소식 듣자마자 바로 쌍욕 날리고 쳐들어갑니다. 확 다 뽑아야지. 4번. 그래, 쓰니가 기분 나쁘겠지만, 근데 이건 멀리 보면 차라리 잘된 거예요. 남편이 중재도 못하고 부모들은 선을 시기 넘으니까 이제 그 거지 같은 집구석에 남편 혼자 보내고 차단하면 끝입니다. 가지 마요. 뭐하러 가요? 5번. 내가 인생을 살면서 봤던 수많은 집안들 중에 최악의 상놈들이요. 지들 생각, 그리고 아가리가 썩었다고 온 동네 자랑하는 거야, 뭐야? 6번. 미친 것들이 선을 제대로 남았네. 당사자인 나는 그래. 건드려도 어떻게든 참아보겠지만 내 가족, 특히 내 부모님을 건드려 이건 절대 못 참죠. 확 죽여버릴 거야. 쓰니, 지금 그렇게 네 남편 잡을 필요 전혀 없어요. 상대방이 이미 선을 제대로 넘었잖아요. 그럼 님도 넘으면 되는 겁니다. 어른이고 시부모고 이혼하면 그냥 남이고 동네 할매 할배야. 쓰니가 알 게 뭐야, 안 그래요? 그냥 같이 선 넘고 놀면 돼요. 남편이라는 놈이 중간에서 제대로 막아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뭘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 도대체 왜 앞에 시자만 쳐붙으면 저 지랄들을 하는 거야? 나도 이해가 안 돼. 벼슬이야? 7번. 아니 사람이 태어난 날짜를 바꾸란 말을 저리 쉽게 할 수 있다고? 뭐 온 세상이 다 지들 같은 줄 아나? 어이구 거지 같은 것들. 8번. 사돈 생일 바꾸라는 정신나간 시가를 그래도 어른이랍시고 계속 찾아가고 하니까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야. 이제부터 이런 무리에 더 이상 못 찾는다 하고 이혼할 거 아니면 각자 알아서 명절 보내자고 해요. 아니 이딴 시부모 보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딴 개소리를 들어가면서 1년 동안 계속 방문을 한 겁니까? 나는 쓰리도 이해가 안 된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장모님 픽업 안 해드렸다고 개빡친 마누라. 음슴채로 최대한 빨리 그리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저희들 집은 부산이고 처가댁은 대구 쪽이에요. 지난 주말 다같이 처형집에 모여서 식사를 한다길래 아내와 함께 대구로 올라갔죠. 이때 본인은 감기 기운이 좀 심하게 있었어요. 많이 아팠습니다. 전날 주사 한 대 맞고 또 집에 있는 약 먹고 정말 힘들게 운전해서 올라간 거예요. 참고로 비가 하루 종일 내리더라고. 그렇게 억지로 가더니 장모님은 정작 사위가 왔는데 다른 약속이 있다고 나는 갈 거다 이러더는 거야. 참고로 이때 처형, 처남, 아내 저 이렇게 있었는데요. 처형 집으로 모일 때는 처남이 장모님을 픽업해 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속이 있다며 나간다고 하시니까 뭐 아무도 안 모시는 건 물론이고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마치 뭐랄까 사위인 제가 모셔다 드려야 될 것 같은 굉장한 무언의 압박과 느낌이 확 오더라고. 근데 제가 감기 기운도 있고 무엇보다 조금 있다 그때 기준으로 밤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카카오 택시를 부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뭐 택시가 불러지지가 않는다느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해대더니 결국 장모님은 버스를 나는 버스 탈란다 이러시면서 나갔고 아내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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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따라가더라고. 그때 처남이랑 처형은 엄마 잘가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말이죠. 이랬는데 나중에 돌아온 마누라가 진짜 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야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니네 엄마였어도 버스 태워 보냈을 거야? 이러면서 나중에는 막 분한지 울고불고 사람 잡아먹으려고 되는데 아니 막말로 우리 엄마였으면 아들 아프니까 더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여하튼 그 이후 벌써 지금까지 이틀 동안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쌩까요. 게다가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생일인데 축하한다 말 한마디 안 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먼저 말을 걸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째려보기만 하고. 아니 나는 감기 때문에 엄청 많이 아픈데도 지 태우고 갔고 그때 그 오면서 가면서 시내를 봤거든요.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모셔다 드리고 오면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릴 것 같아가지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못하겠다 한 건데 이거 오히려 내가 더 섭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더니 아이고 그래 내가 진짜 미안하다 이러면서 소리 버럭버럭 쳐 지르고 막 이상한 대응을 하나 싶더니 이때부터 바로 쌩 까는 거예요. 이틀 동안. 아, 개빡치는데 여러분 솔직하고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거 정말 제가 먼저 아내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까? 댓글 1번. 세상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역지사지예요. 만약 이 글이 남편이 아니라 감기에 걸려 아픈 며느리가 시모 안 태워드렸다고 남편이 개 성질내고 생일인데도 쌩깐다는 글이었다면 그랬다면 남편은 이미 벌써 분자 형태로 가루가 됐을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변기에 물내렸겠죠. 2번. 아니 부인 왜 저래? 미친 거야? 남편이 많이 아픈데도 참고 지내진 모임을 가졌으면 고맙다고 걱정을 해줘야지. 남편이 택시 잡는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가 더 돕든가. 아니 반대로 지가 아픈데 시가에서 잘했으면 얼마나 열받겠어. 이혼한다고 난리 쳤을 거야. 역지사지가 그렇게 안 되나? 아우 쓰니 정말 불쌍하다. 3번. 지랄 연병들하고 자빠졌네. 아니 나머지 자식들은 뭐하나? 셋이나 더 있는데 그럼 저거들이 하면 되는 걸 왜 사위한테 난리요? 반대로 시모 모셔라 이랬으면 미친 개처럼 짖었겠지? 물어 뜯었을 거요. 4번.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아니 가장 정상적인 모습은 바로 이거죠. 사위는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러면서 자리에 일어나 집을 나서는 거고 또 장모는 그런 사위를 보면 아이고 꽁사방 몸도 아픈데 그냥 쉬게 이러는 게 정상이야. 이연병 아니 그럼 딸들은 뭐 하는데 뭐 구경만 취하고 있나? 5번. 어? 뭐지? 쓰니 아내와 처형은 뭐 운전을 전혀 못합니까? 거기다 감기약 성분에 잠오는 것도 들어있을 텐데 약에다 주사도 맞은 약도 먹고 주사도 맞은 남편이 운전을 그렇게 하고 올라왔다고요? 몸이 아픈데? 미친 여자가 지 남편 걱정은 전혀 하나도 안 하나 보네. 헐. 아니 평소에는 자기 혼자 버스 잘만 타고 다닐 거면서 뭔데요? 사위만 있으면 갑자기 버스 못 타는 귀신이 쳐들려붙나? 7번. 아내 말대로 글쓴이 어머니라도 그렇게 했을까요, 니가? 어서 아내하고 장모님한테 사과하세요. 제대로. 뭐? 뭘 해? 하, 진짜 미친 것들 오지게 많네. 8번. 아주 옛날이었죠. 그러니까 대충 뭐 한 30년쯤 됐나? 제가 아직 어린 초딩이었을 때 그때 당시 연세가 90 정도였던 저희 증조할머니가 지 서방 잡아먹는 년들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소리를 하길래 서방을 잡아먹어? 이게 뭐지? 뭔 소릴까? 했는데 이제 알겠구만. 서방 잡아 처먹는 년이 여기 있었어. 우리 증조 할머니가 너 잡으러 간다. 정말 굉장대로 합니다. 특히 파도 계속 이런 게 나오네. 이상하네. 아직 추운데 날이 풀리려면 멀었는데 벌써 이런 게 기어 나와요. 아무튼 뭐 나야 좋지만 감사합니다.